대구 경북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대구 경북 14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구 경북이 상생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곳곳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면서 원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일어난 대구 지하철역 전동차 낙서 사건은 외국인 2명의 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며 한 해고자가 1년째 45m 굴뚝에서 최장기 농성 중이지만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얽힌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푸는 모습을 시도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선 6기 들어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관계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는 형식적인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질량 지역이 빠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이번 회기에 반영을 상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구와 구미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삼선 구미시장 출신인 김관용 도지사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시도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을 깎은 것과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 뒤에도 도지사 공관을 경북 소유의 역사관으로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구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관 면적이 도청터의 5%를 넘는 데다 핵심 위치에 있어 대구시의 도청 이전터 공간 활용 방안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의 기업들이 그 차별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 시의 기업은 도의에서는 아닙니다. 자체가 봉쇄돼요. 이게 연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시도 공동사업에서 도가 너무 헤매고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삼선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관용 지사의 조정과 중재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도청이 예천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상생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여름이 이렇게 빨리 왔나 싶을 정도로 오늘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달력상으로는 5월이지만 대구에는 벌써 8월 초순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저마다 볕을 가려줄 양산을 들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버린 풀밭에는 시원한 물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비둘기도 더위에 지친 듯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4.5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 폭염특보도 대구 경북 14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대구 지역의 170여 개의 수경시설도 모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 왔다가 오늘 대구에 오니까 정말로 날씨 차이가 느껴질 만큼 너무 많이 덥고 모자를 쓰지 않으면 못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도 잠깐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 가리개가 없이 그냥 바로 햇빛을 받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내일 대구와 구미는 34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11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당분간은 낮에도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심하고 자외선도 무척 강해서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이시정이었습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대구 소방본부가 폭염 대비 소방 안전 대책을 앞당겨서 추진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급수를 지원하고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릴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 대구 지역 대표 물놀이장 3곳에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합니다. 이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광주 5.18 기념식과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등에 참석하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열린 구미를 찾았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여야 국회의원 81명으로 구성된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현장 세미나가 열린 구미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주요 산업도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포럼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구미부터 시작한 이런 정책 대안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산업도시, 특히 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가득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여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포럼을 마친 뒤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구미 1공단의 기업체를 방문하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이달 들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는 김 대표의 현장 행보가 재보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발판으로 더 큰 정치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영남대학교 한국정치론 강사로 초청돼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진로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찾아 동화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지역대학 총장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갖는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며 1년째 회사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자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기 기록인데 회사와의 입장차는 여전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의 한 회사 45m 굴뚝 위에서 1년째 생활하고 있는 해고자 차광호 씨. 짧았던 머리가 장발이 되고 삭발한 머리가 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1년 동안을 비닐로 바람을 막고 텐트에서 비를 피하면서 지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내로. 차 씨가 다니던 동양 최대 규모의 폴리에스테르 공장이던 한국합섬이 지난 2007년 파산하고 3년 뒤 스타케미칼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사측이 조합원 고용과 공장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지난 2013년 노동자 220여 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28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굴뚝에 올라간 차광호 씨를 포함한 11명은 아직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신설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계열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회사 측이 낸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차 씨와 천막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10명은 지난 3월 30일부터 매일 각각 50만 원씩 회사에 내야 합니다. 11명을 어떻게 고용하고 이 사람의 고용을 언제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이 법인 설립하는데 법인이 해산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과 해고자와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에서 지하철역에 서 있던 전동차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외국인 두 명의 소행이었는데 사건 사흘 전에 입국해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을 하고는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지하선로로 걸어 들어옵니다. 30분 뒤 이들은 황급히 왔던 길로 달아납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기들만의 상징으로 보이는 블라인드라는 낙서를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CCTV에 찍힌 얼굴과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독일과 그리스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은 다음 날 저녁 서울의 대형 화방에서 스프레이 28통을 구입한 뒤 사건 하루 전날 대구로 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환풍구를 뜯고 선로에 내려간 이들은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는 13시간 뒤 김해공항을 통해 유유히 홍콩으로 달아났습니다. 입국에서 출국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인터폴의 국제공조 수사 요청 및 사이버 수사대에 국외 그래피티 동호회 블로그 이용자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고 이들 중 독일인은 지난 3월 서울 신논현역과 지난 8일 인천 계양역에서도 전동차에 낙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건에 불과했던 지하철 낙서는 지난해부터 급증해 수도권과 대구에서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단순 낙서에 그치지 않고 테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채용한 지역 인재는 44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 492명의 8.9%에 불과했고 김천 혁신도시 9개 기관도 9.6%에 그쳤습니다. 반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7.5%를 기록해 대구 경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이 쌀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촌에 큰 위기가 닥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외국에서 찾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쌀을 수출하는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활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지역의 공동 브랜드인 의로운 쌀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외식업체, 대형마트와 계약을 하고 해마다 200톤 정도씩 5년째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We will continue importing Uruguayan rice and we will increase further the quantity in the future.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출은 국내 쌀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쌀 시장이 이제 개방된 만큼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유럽 쪽에 수출을 추진 중인데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화로 쌀 수출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진과 군산시는 쌀 수출 재배 단지를 조성했고 전남은 이미 유럽 시장 수출에 나섰습니다. 의성군도 의로운 쌀 재배 단지 일부를 수출 재배 단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류비나 또 이게 초기 단계 가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격 보존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원 문제도 이렇게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쌀의 연간 수출량은 2,000톤 안팎, 전체 생산량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수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쌀 산업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안정 유동화 증권 6,95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3대 대기업의 차환 자금, 즉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자금 2,070억 원과 300개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신규와 차환 자금 4,8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단일 발행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8살 난 의붓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37살 임모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주 의원은 당초 예결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청와대 정무특보를 사임했지만 김재경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자 예결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철회하고 정보위원장에 단독 신청에 선출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 의원은 윤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늦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도중 안전 이상이 감지돼 게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177명은 저녁 7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